가톨릭 전례력으로 맞이한 새해 삼옥교석. 오늘은 수원교구와 인천교구 살펴봅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향후 3년간의 통합사목을,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신앙공동체 활성화 등 내용을 사목교서에 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생태적 회심을 강조하고 동참과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미리 들여다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김 장관은 종교계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애쓰겠다며 2027년 서울 WID에 북한 청년이 참석하게 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대림 제1주일을 맞아 전국 각 교구의 사목교서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수원교구와 인천교구의 사목교서를 소개합니다. 두 교구는 시노드 정신에 입각한 통합사목, 신앙공동체, 새로운 변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사목교서에서 2024년부터 향후 3년간 통합사목을 향해 중점적으로 노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통합사목을 위한 기본 원리로 시노달리타스를 적시한 뒤 친교생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일상 속 말씀의 증거생활에 집중하기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축제적인 전례 거행에 집중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또 2026년에는 이웃 섬김, 즉 애덕 실천 중심의 일상생활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주교는 통합사목의 실천 원리로 영적 체질 개선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최소치 사목 진단하기, 2025년 계획 수립하기, 이어 2026년에는 계획 실천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이 주교는 또 생태적 회개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기도하자며 실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2024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회의 생태의식, 현주소 진단하기를 필두로 2025년 생태적 회개를 위한 계획 수립하기, 2026년 구체적 실천에 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주교는 통합 사목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 사목의 실천 방향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희망의 순례자인 청소년들의 의견 경청과 2025년 걸음 동행에 이어 2026년 사랑의 순례자인 청소년들 각자의 성소 식별을 통한 사랑의 여정에 함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사목교서를 통해 신앙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향과 신선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 신앙은 꾸준한 하느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기에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주교는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신호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새롭고 신선한 신앙의 활력을 느끼자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희망의 순례자 신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정주교는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은 기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모임 전 15분 성체조배 운동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은 경청 모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정주교는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정주교는 이 성령의 역동성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들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일이죠. 12월 10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39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지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소식이 실린 것 같은데 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면 머릿기사 제목부터 보실까요? 가톨릭 사회복지계가 공동선을 위한 대정부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의 구심점이자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가 될 사단법인 한국 카리타스 협회가 지난 1일 출범한 건데요. 한국 카리타스 협회엔 법인 회원 75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가 그리고 서울대교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사무국장인 정성환 신부가 상임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예, 어제 저희 CPBC 뉴스 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한국 카리타스 협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군요. 무엇보다도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이 대정부 소통 창구의 어떤 필요함이 절실함이 간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계의 연대성을 이룰 만한 그런 어떤 구심점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역이나 교구, 수도의 단체별로 사회복지 사업을 각기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시설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법령과 지침이 달라서 소통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정된 법과 정책도 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을 규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한국 사회를 위해 애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탓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카리타스 협회는 앞으로 전국 103개 가톨릭 사회복지 관련 법인과 또 시설 종사자 2만여 명을 대표해 정부와 대화를 하고 이들이 카리타스 정신과 가치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또한 가톨릭 사회복지의 선한 영향력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인 조규만 주교는 창립총회에서 교회는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카리타스, 즉 사랑이라는 간판을 걸고 많은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랑에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사랑만은 잃지 말자 이렇게 또 당부했습니다. 네, 가톨릭은 꾸준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이번 설립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소식 굉장히 또 궁금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요? 네, 이 소식도 일면에 함께 실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황청 국무총리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이 생태적 회심 그리고 동참 변화라고 하는 13말을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교황은 현직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이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는 못했고요. 교황은 이 기후 변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이 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범죄로 이는 개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생명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생태적인 회심을 촉구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특별히 화학과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다자주의는 냉각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신뢰가 떨어지면서 한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동인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민족, 청소년과 어린이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새로운 다자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가 생태적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퇴출, 낭비적 생활방식의 변화 등이 앞당겨서 실천돼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교황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동참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가오는 주일은 또 인권주일입니다. 관련해서 네. 또 소식이 실렸죠? 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분쟁 지역을 찾아 기록하고 연대하며 존엄성 증진에 투신하고 있는 단체 활동 소식을 구면 기획 특집면에 실었습니다.
혹시 아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생소하군요.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단체 자격으로 희생자들과 남겨진 피해자들을 위해 투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영리 사단법인 아디인데요.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난 분쟁과 폭력 상황을 기록하고 연대하면서 나아가 현지 활동가를 양성해 스스로 존엄을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아디는 최근에 열린 2023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아디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아디의 대표이사인 박상훈 신부의 인터뷰 내용도 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권연대 영소장도 맡고 계시는 박상훈 신부인데요. 지난 10월 아디 대표이사 자격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을 찾았습니다. 예. 도착하자마자 전쟁 상황을 마주했고요. 한 달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박 신부는 70년 넘게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시민들은 물리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고통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우리들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이 고통에 매우 무감각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소수자가 있고 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여력이 있으면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주의를 맞아서 이 분쟁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연대하고 있는 아디를 조명한 기사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발간될 가톨릭 평화신문 주요 기사들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재선 기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WID 세계 청년대회에 북한 청년들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장관을 맞이한 정순택 대주교는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긴장이 많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고 또 그런 속에 우리 한반도 정세도 현안들이 많아서 우리 통일부의 일도 참 많아지실 것 같고 또 우리 장관님의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속에서도 종교계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계가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교님께서 이 통일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또 김 장관은 2027년 서울 WID 세계청년대회에 북한 청년도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북한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택 대주교 역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울 WID에 북한 청년들이 일부라도 참석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길을 걷다 주위를 둘러보면 높이 솟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님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겐 대림주간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면서 한편으론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기도 한데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특별히 이번 대림과 성탄 시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주민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까지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자며 초대를 청했는데요. 성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 일부를 전해드리며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